로마의 폭군 아우렐리우스 코모두스 황제. 코모두스의 아버지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놀랍도록 차분한 인물이었다. 그는 잔잔한 넓은 바다 같은 마음의 평온함을 찾은 사람이었다. 동시에 이런 호의적이고 낙천적인 박애주의자의 자세는 그의 유일한 약점이기도 했다. 그는 일부러 남의 단점을 보려고 하지 않았다. 부인에게 한없이 용서를 베풀었고 아들이 적임자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했음에도 그를 황제로 만들었다. 19세의 코모두스는 아버지의 임종을 지켜보기 위해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카시우스 디오는 자비로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가 전염병이 아니라 아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의사들의 계략으로 인해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심지어 황제가 이 범죄를 눈치챘으면서도 자신이 살해되었다는 것을 남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했고 군사들에게 새 황제에게 복종할 것을 명했다고 기록하였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하면 떠오르는 것 중 하나는 그가 입양제도를 따르지 않은 최초의 황제였다는 사실이다. 로마 황제들의 2세는 대부분 대제국을 책임지기에 자질이 부족했다. 따라서 입양은 황제의 세습을 위한 훌륭한 대안이었다. 그러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는 동시대의 가장 훌륭하고 이름 높은 스승들이 아들 코모두스를 가르치도록 하였다. 하지만 소용없는 일이었다. 역사학자 아일리우스 람프리디우스는 이를 두고 제자의 성격과 궁한 스승의 무능함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는 아이러니한 말을 남겼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교훈이 사실은 아들을 위한 것이었으나 쓸모가 없었던 것일까? 코모두스가 그의 친아들이 아니었을까? 파우스티나는 정말 그녀를 따라다니던 소문처럼 행실이 나쁜 사람이었을까? 모든 것은 가능하다. 분명한 것은 황제가 아들을 교육시킨 방법이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는 점이다. 그 전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인류의 가장 위대한 교육자 중 한 사람인 세네카가 네로를 가르쳤으나 네로가 비열하고 사악한 모습 그대로 로마 제국을 다스리는 황제의 자리에 오른 이를 기억할 것이다. 코모두스는 4년 동안 아버지 옆에서 통치를 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그때 이미 아들의 무능함을 알아차렸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스토아 학파의 영향을 받은 철학자였다. 자기 자신을 통제할 줄 알았다. 어쩌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감성이 아니라 이성의 지배를 받는 지나치게 논리적인 부모이자 절대로 분노를 터뜨리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아들에게 언제나 최선만을 바라다 결국은 범죄자의 아버지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죽었다. 이제 코모두스는 홀로 자신의 큰 군대를 지켜보고 있었다. 코모두스에게는 콰디족과 마르코만니족을 제압한 후 그 지역을 평정함으로써 게르만 전쟁에 마침표를 찍는 과제만 남았다. 그러나 젊은 황제는 곧 온갖 좋지 못한 유혹에 빠지고 말았다. 코모두스 옆에는 연극배우와 질 나쁜 젊은이들이 꼬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황제에게 그 미개 지역에서의 전쟁이 극히 위험하다고 말하고 도나우강 너머의 끔찍한 풍설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었다. 결국 코모두스는 게르만족과 매우 반대한 평화협정을 맺었다. 그는 선왕이 많은 노력을 들여 차지한 새로운 지방들을 포기했다. 코모두스는 전쟁을 쉽게 그만두었다. 이것은 선친의 정책과는 완전히 달랐다. 코모두스는 아우렐리우스의 오래된 지인들이 충고한 것과는 달리 전쟁에서 후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모두스 황제는 승전 행렬과 함께 로마로 돌아왔다. 술주정뱅이 패거리들 중 한 명이었던 사우테루스는 젊은 황제가 탄 마차의 뒷좌석에 앉아있었다. 코모두스 황제는 시시때때로 몸을 돌려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친구에게 키스를 했다. 로마 역사상 가장 의미 있는 황제 중 한 명이었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골칫덩어리 아들은 대로마 제국의 모든 보물을 탕진하기 위해 가진 애를 썼다. 밤에는 술집과 홍등가를 넘나들었고 낮에는 범죄자와 그들의 공범자들을 세계 곳곳으로 보내 로마의 속주를 통치하게 했다. 원로원은 그를 증오했지만 그 앞에서는 허리를 굽혀 언제나 그렇듯이 아첨을 떨었다. 코모두스 황제는 사람들이 자신을 경멸한다는 것을 느낄수록 더 많은 피를 보려고 했다. 곧 반대파 사람들이 모여 황제를 제거할 음모를 꾸몄다. 코모두스의 누이인 루킬라, 파드라투스 그리고 근위대장인 파테르누스가 주범들이었다. 클라우디우스 폼페이아누스라는 사람이 암살을 단행하기로 했다. 183년 어느 저녁이었다. 코모두스는 막 원형극장에 좁고 어두운 문을 통과해 집으로 가려던 참이었다. 그대 폼페이아누스가 칼을 들고 나타나 황제에게 이 칼은 원로원에서 보낸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러나 바보 같은 폼페이아누스는 암살에 성공하지 못하고 붙잡혔다. 폼페이아누스뿐 아니라 파드라투스와 그 외 많은 사람들이 처형되었다. 황제의 누이인 루킬라는 카프리 섬으로 추방되고 거기에서 죽임을 당했다. 로마에서는 무성한 소문들이 돌았다. 근위대는 곧 황제의 의상이 실추된 것이 그의 친구인 사우테루스 때문이라고 믿게 되었다. 사우테루스는 살해당했다. 이 사건을 통해 변화를 추구했던 근위대장인 파테르누스도 결국 황제에게 보복을 당했다. 파테르누스와 반란자로 의심받던 사람들이 모두 처형되었다. 코모두스는 점점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공개석상에 나타나지 않았다. 코모두스는 더 이상 사신도 접대하지 않았고 서신도 읽지 않았다. 모든 것은 먼저 아첨꾼 페레니스의 검열을 통과해야 했다. 페레니스의 허락을 받지 않고서는 누구도 궁전을 드나들 수 없게 되었다. 모든 국정 운영은 페레니스가 도맡았고 황제는 오직 자신을 기쁘게 하는 일에만 관심을 가졌다. 코모두스는 모든 연회장을 쫓아다녔고 술에 취해 궁안에서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수시로 온천을 즐기며 로마에서 가장 아름다운 300명의 첩들과 향락을 즐겼다. 그 외에도 코모두스는 300명의 어린 소년들을 사들여 자신의 기분에 따라 한 명씩 골라냈다. 로마는 칼리굴라, 네로, 비텔리우스, 도미티아누스가 살았던 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황제의 관기를 참아야 했고 비정상적인 행동에 시달렸다. 황제는 제사를 지낼 때 제단 위에서 희생 제물을 직접 자신의 손으로 죽였다. 아레나에서 직접 싸우는 일도 있었다.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가차 없이 죽였고 약탈과 범법 행위를 밥 먹듯이 했다. 그는 자신의 아내인 크리스피나도 죽였다. 황제의 첩들은 그의 명령에 따라 온갖 희한한 짓들을 따라해야 했다. 코모두스는 원로원 의원들과 부유한 여성들,
마지막으로 자신의 아들까지도 제거했다. 그러고 나서 자신의 충신이었던 페레니스까지 역적으로 몰아세웠다. 군인들은 그를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황제에게 총애를 받은 새로운 인물은 클레안데르였다. 그는 사우테루스와 마찬가지로 소아시아의 노예 출신이었다. 클레안데르는 선임자보다 훨씬 더 끔찍한 범죄들을 저질러야만 했다. 그니 대장은 수시로 바뀌었고 숙주지방의 관직은 돈으로만 얻을 수 있었다. 돈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 궁 안에서 음모사슬이 얽히고 설켜 이제는 아무도 그것을 끊을 수 없었다. 게다가 황제는 계속해서 새로운 속죄양을 필요로 했다. 기근이 들고 식량난이 닥쳤다. 로마에는 폭동이 일어났다. 클레안데르는 군중들에게 붙잡혀 돌에 맞아 죽었다. 궁 안에 있는 어떤 사람도 신변의 안전을 보장받지 못했다. 클레안데르와 코모두스의 첩들 중 몇 명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까지도 모두 처형되었다. 율리아누스와 레길루스가 클레안데르의 후계자로 임명되었으나 그들도 곧 죽임을 당했다. 사형 집행은 끊이지 않았다. 원로원 의원, 공무원, 궁중신하와 그 친척들이 죽어 피바다를 이뤘다. 황제의 관기와 장난에는 한계가 없었다. 원로원은 이런 황제를 비웃었다. 그들은 황제에게 경건한 자라는 뜻의 피우스라는 별명을 지어줬다. 코모두스는 펠릭스, 즉 행운아라는 별명도 얻었다. 경건한 행운아 코모두스는 이제 새로운 희생양을 만들기 위해 자작극을 꾸몄다. 사람들은 고통과 공포의 황제를 로마의 헤라클레스라 불렀다. 코모두스의 조각상들은 하나같이 헤라클레스처럼 사자 털가죽을 두르고 몽둥이를 들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 네로에게 독살당한 브리타니쿠스라 불렀다. 코모두스는 라누비움 원형극장에서 수많은 야생동물들을 죽였다. 과대망상에 빠진 황제의 꿈은 로마를 코모두스의 식민지로 개명하는 것이었다. 나중에 크리스티나로 이름을 바꾼 코모두스의 정부 마르키아가 그에게 이런 생각을 심어주었다. 원로원 의원은 곧바로 이 제안에 동의했다. 황제를 멸시하고 조롱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뿐이었다. 원로원 의원은 코모두스 황제를 아예 신으로 떠받들었다. 코모두스는 계속해서 헤라클레스 흉내를 냈다. 그는 여자 옷을 두르고 사자와 사슬에 묶인 사람들을 나무 몽둥이로 때려 죽였다. 황제는 절름발이들을 뱀으로 변장시키고 화살로 쏴 죽이기도 했다. 아니면 공개석상에 검투사로 등장해 자신이 죽인 적들의 수를 영원히 칭송하게 했다. 황제는 별의별 사람들에게 상스러운 별명을 지어주고 이름을 불러대며 키스를 했다. 궁전을 산책하다 근위대장 율리아누스를 수영장에 던져버린 사건도 있었다. 코모두스는 그가 군중 앞에서 발가벗은 채로 춤을 추게 했다. 황제는 항상 목욕하면서 식사를 했다. 그리고 피비린내가 채 가시지 않은 살기등등한 모습으로 성전을 찾았다. 화가가 코모두스의 애인 마르케아를 아마존의 모습으로 그리자 황제는 덩달아 자신을 아마조니우스라 부르게 했다. 그는 달력의 12달을 자신의 이름과 별명으로 개명하려고 했다. 로마는 코모두스의 놀이터였다. 어느 날 코모두스 황제는 도시를 불태우라고 명령했다. 근위대장 라이타스가 마지막 순간에 황제를 설득하고 그의 계획을 뒤로 물렸다. 라이타스는 로마에게 위협이자 고통인 코모두스 황제를 제거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다. 그는 마르키아와 치밀한 음모를 꾸몄다. 처음에는 황제에게 독약을 먹였지만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지 않자 이번에는 황제의 경기 파트너였던 나르키수스를 동원했다. 그는 황제를 목 졸라 죽였다.